구기자는 간장과 신장을 좋게 하여 당뇨, 고혈압, 다양강장의 효능이 있어 중국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차를 비롯해 요리와 약에 두루 쓰이는데요. 값싼 중국산 구기자가 국내에서도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구기자를 구매하실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건강을 위해 섭취한 구기자로 인해서 오히려 간과 신장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중국 국영방송 CCTV에서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대거 뿌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구기자의 색깔을 더 선명하게 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구기자 생산지로 유명한 중국 칭하이성 걸무시에서는 수확철이면 도매상들이 몰려듭니다. 농장에서 구기자를 구매한 도매상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농장 근처 공터에서 하얀 가루를 넣은 물을 구기자 위에 뿌립니다. 하지만 가루 포대에는 메타중화황산나트륨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메타중화황산나트륨은 방부제로 과다 섭취 시 소화기 장애, 알레르기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구기자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간수성 진위안현의 또 다른 구기자 농장에 한밤중에 창고에 가보니 바닥 곳곳에 노란 물질이 눈에 띕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선명도를 높이려 유황연기로 열매를 그을리는 훈증 과정 중인 모습도 보입니다. 문제는 식품용이 아닌 공업용 유황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공업용 유황은 독성 물질인 비소를 다량 함유해 신부정, 간 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 금지지만 색깔이 나야 판매도 잘 되고 식품용 유황이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상인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기자는 요리와 약재, 차 등에 두루 쓰이는 재료로 문제의 농장에서 생산된 구기자는 중국 전역에 유통됐습니다. 화학물질 범벙 논란이 커지자 중국 당국은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국산 구기자를 구매해야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저렴한 국산 구기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일 수 있기 때문에 출처가 명확한 구기자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돈은 벌면 되지만 조금 아낀다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니까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테슬라, 오픈 AI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AI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AI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짓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 모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주식 종목인 솔브레인 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1월 17일 1차 69.25% 수익, 2월 19일 2차 33.44% 수익, 4월 23일 3차 88.72% 수익, 5월 23일 4차 45.63% 수익, 무려 4차에 걸쳐 올 1월부터 5개월 동안 23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 한 종목으로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제땅 3땅 4땅 이렇게까지 울고 먹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종목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종목 몇 개만 있어도 사이클만 정확하게 짚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잠깐 보시면 제 개인 계좌 잔고인데요. 저는 3차에서 전량 매도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아직도 흐름이 좋고 최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곧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와 관련 있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상승 이슈가 많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 드릴 예정인데요. 010-7977-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서 사는 건 할 수 있는데 매도나 손절은 자꾸 까먹어서 바로바로 대응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사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나 종목 한 개로는 부족하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방에서 대응 문자와 추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에 참여해 보시고요. 소통방 참여 방법은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소통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모두 입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번으로 급등 또는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은 나중에 수익 보신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와 아무 댓글이나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